가수들 중에서 에이스가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그녀의 입에서 에이스라는 말이 나왔다. 통상 에이스라는 말은 화류계 종사자 여성들 중 남달리 출중한 여성을 일컬어 지칭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해외 파병 군인들 중에 최고 요원, 특별 선별된 엘리트 여군들을 지칭한 이 발언은 일파만파 진보 진영의 조리돌림이 되었고 천박한 표현이다고 지탄을 받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칭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란 자가 최근 8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하루에도 급수가 있어요. 인재들은 원래가 중간에 한 번씩 흔들리고 할 때 그럴 땐 갈 수 있는 게 하루기고 갈 수 있는 게 기생집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서 기생들이 잘 갖추어가지고 뇌를 받아주면서 잘 다듬어주고 해가지고 자기 길을 또 찾도록 해주면 그럼 나라에 큰 인재가 되는 거죠. 그늘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게 기생들의 겁수 있는 기생들이에요. 겁수 있는 사람들은 겁수 있는 데가 룸사롱 같은데 이제 고루한 실력 있는 아주 그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도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연에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보낸 건데 그런데 갈라 그러면 내 실력을 갖추고 가야 돼요. 조금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화라도 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면 그 사람들 도와주면 난좀이 사람들 잘 되면 그분 찾아와요. 왜? 내 언인이거든요. 내가 옆으로 빠질 뻔했을 때그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줬고 그 사람이 내를 쓸어안아줬고 이렇게 용기를 다시 만들어줘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지금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니까 그분 찾아오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기라고 해서 직업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기에 갈수 있는 네 갖춤을 갖추고 갔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루기에 있는 분들은 그 과거의 기생들 이분들의 이제 과거에 살았던 걸 조금 상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만일에 하루기 안 갔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에 그 급수 있는 룸사롱이 안 갔으면 내가 장관 또 만나고 사장님, 회장님 또 못 만났어요. 그 사장님, 회장님 자제도 못 만났고 뭘 못 만났다니까. 근데 내가 그런데 갔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는 내한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거기에서 하루에서도 잘생기고 조금 미모도 갖추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좋다고 내 옆에 오래 앉아있으라 하지. 안 그러면 밀어내요. 그 사람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힘든 것을 내가 받아주면서 이 사람을 다시 회생시키놓으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큰 일을 해낸 거거든요. 천공, 그가 해당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화류계는 무엇을 뜻할까? 장관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룸살롱이나 화류계에 가지 않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은 그곳에서 은밀한 만남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상임을 자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곳 화류계에서 천공이 말하는 소위 대단한 사람들을 수발하며 속칭 에이스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훗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화류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개인 사정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그곳을 찾아온 검사 같은 대단한 사람들과 모종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덮게 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선량한 시민을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특권층을 이용해 특권층에 편입하여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과거를 부인하고 세탁해버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열린공감TV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지금부터 열린공감TV는 한 해의 녹취를 공개한다. 열린공감TV는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통해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 여성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여성의 주변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지금 들을 제보자의 증언은 제보자 본인이 그녀의 모친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며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는 오래된 이야기로서 사실 여부와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 만약 이 녹취 증언으로 법적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오히려 그녀 스스로의 과거를 인정하는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다. 즉, 제보자는
그녀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전언을 열린공감TV 취재팀에 증언한 것이란 주장을 전제로 공개한다. 한 살이나 두 살 차이.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먼저 우리 남자들 데려와서 보스도 치고 그러면은 하고 지는 미안하니까 많은 게 좀 이 말로 치고 그런가 봐.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에서 이렇게 뭐냐고 했더니 나를 저기 뭐 눈사람한다고 얘기하네 순조롭게 나를 저기 뭐 눈사람한다고 얘기하네 순조롭게.